제가 이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 말은 했지만 네. 이거는 그냥 들은 풍월이야. 예. 자, 이게 미생물인 거잖아요. 네. 뭐 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예.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네. 자, 일단 이 미생물이 균형 있게 잘 서식할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미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론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려면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습도, 세 번째 먹이가 먹이를 줘야 된다. 예.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 이게 미생물이 죽잖아요. 높은 열에는. 그래서 우리가 발열이 있다, 장내에 있는 효소들이 이제 죽는 거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제대로 원활하게 활동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장이 너무 찬 경우 맞아. 장이 너무 차면 배가 차, 네, 이게 장이 활성화가 안 되죠. 오.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이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활동하는데 또 이제 제약이 있겠죠.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아. 먹죠. 나는 사실 이유는 모르지만 그거 먹으면 안 돼 맨날 그랬어. 네. 한겨울에도 배꼽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른 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이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따뜻한 네, 그러니까 손주들 만져주셨죠. 이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아. 손의 온도를 통해서 이게 마사지도 하지만 장내 환경을 가장 적절하게 이게 이제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부글부글부글 할 때 이제 잠재우고 그다음에 나갈 때 평화롭게 빨리 만드는 나가고. 거구나. 그 얘기를. 예. 아. 그다음에 이제 장내 근육을 이제 좀 이완을 시켜주면서 빠져나갈 것들은 좀 빨리 좀 빠져나가게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극적인 음식. 요즘은 매운 것 너무 많이 먹잖아요. 맞아. 단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이제 설사가 유발이 되죠. 장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커피. 이뇨를 시키는 거. 이뇨제 성분이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차도 이뇨는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은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 이제 너무 지나친 커피, 그다음에 지나친 음주.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뇨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 예. 이거는 사실 장내 세균 밸런스를 직접적으로 탁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다이어트 함부로 하면 안 되네. 네, 그럼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가장 큰 테마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비만이에요. 오죽하면 유익균, 유해균은 뚱보균, 날씬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식욕이 당기는 것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느끼게 하는 배고픔, 건강하게 느끼는 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화 조절을 해주는데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 그때는 몸이 빠지죠. 그때는 빠지는 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몸에 이제 수분이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몸이 70%가 수분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 먹이. 장내 미생물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밥이 장까지 도달을 하느냐 하는 거죠. 소장을 거치면서 각종 소화효소들이 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장까지 도달을 못하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장은 또 생각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장내 미생물이 또 요놈이 단 거를 좋아합니다. 단 거. 예. 단 거를 좋아하는데 뭐 포도당, 뭐 과당, 설탕 이런 것들은 결국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까지 도달한 당이 있어요. 올리고당. 어, 그래요? 네, 올리고당은 다당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이나 과당 이런 것들은 단당류. 당 사슬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장까지 해서 거기서 이제 다 분해가 되는데 이 올리고당은 대장까지 갑니다. 그 이게 다당류이기 때문에 당 사슬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분해가 못 되고 대장까지 가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올리고당을 좋아해요. 올리고당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우리가 반찬을 하다 보면 올리고당이 단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설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올리고당을 반찬에 응용을 하다 보니까 올리고당을 좀 많이 넣게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단맛을 좀 줄여야지. 그 다음에 단맛을 위해서 첨가제들이 들어가요. 올리고당 100%가 맞아, 아니고. 맞아. 그렇게 첨가제가 들어간 올리고당은 우리가 그거를 선택을 해서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이런 거 올리고당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하는 거고 네. 사다 놓고는 째려보고 못 넣어. 아, 네. 아, 오늘 너무 잘 들었어요. 올리고당을 우리가 그냥 먹기도 하지만
문제는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른 영양분들은 이전에 분해가 되더라도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까지 갈 수가 있잖아.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대표적으로 콩, 양파, 마늘. 예. 그 다음에 뭐 돼지 감자, 또 뭐 약혼, 예, 이런 것들이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천연의 그건 올리고당이네. 그렇죠. 그리고 천연의 올리고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은 중간에서 분해가 되지만 거기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가 좋아, 된다는 먹이가 거죠. 되는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라는 건 우리가 왜 셀룰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섬유질? 예, 섬유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분해가 되지 못하고 우리 대장까지 이제 가는데 이게 식이섬유가 또 우리 장내 미생물이 아주 중요한 먹이원,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식이섬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엽체류,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뿌리 식품에 많거든요. 아. 뭐 연근, 우엉, 뭐 도라지. 그래서 이렇게 좋다 그런 거. 뭐 이런 것들. 예. 식이섬유 하고 마시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이섬유 마시는 게 거기 이제 들어있는 성분표를 보시면 거의 당분이 거의 많은 함량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광고 마케팅으로 식이섬유를 우리가 브랜드화해서 표방을 했을 뿐이지 편하게 드시면 안 되죠. 식이섬유가 그래서 이제 또 변을 또 부드럽게 하고 또 콜레스테롤, 지방산 뭐 이런 것들을 흡착해서 또 배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또 혈액을 맑게 해주죠. 그런데 이제 이게 몸에서 그 전 소장까지 해서 분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장까지 원활하게 가서 대장에서 그야말로 장내 미생물이 아주 중요한 먹이 공급처가 됩니다. 먹이 공급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발효식품. 네. 발효식품은 그 발효식품 그 자체가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러면 유익균을 총칭하는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아주 풍부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 먹이. 균형을 유지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죠. 그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국장에 있는 고초균 같은 것들은 120도씨에서 40분간을 끓여도 그 고초균이 죽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청국장을 먹으면 청국장에 들어있는 균은 장까지 그냥 그대로 살아서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 내에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먹이도 주고 주자. 그리고 이제 먹이를 주려면 가공된 먹이 말고 양질의 먹이를 사료 말고 예. 예. 그게 중요하죠. 예.